이 글의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을 통해 교회들과 성도들의 신앙 지식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성경에 입각하여 기록한 것이다. 또한 이 내용들은 교회들과 성도들의 참 신앙을 위해 옳은 것은 옳다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기록한 것이다.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예언과 성취. 본문 마태복음 24장. 마태복음 23장은 약 2000년 전 그 당시의 사건이었고,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 재림 때 있게 되는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다. 예수께서 경고하시기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다. 이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와의 전쟁이 있고,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킨 마귀나라 바벨론이 이기므로 거룩한 곳 성전 단상에는 선민을 멸망시킨 마귀나라 멸망자가 서게 된다. 이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목자들이 많이 나타나 미혹하니 이를 주의하라고 경고하신 것이다. 하나 예수님은 이때 육으로 오심이 아니오 번개같이 영으로 오심으로 오시는 주님을 볼 수가 없다고 하셨다. 이 마태복음 24장에 약속하신 예언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때와 이곳과 사건과 출현인물들과 그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아야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. 즉 성도들은 무슨 일 후에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오사 어디에 있는 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알린 약속의 예언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. 신약꽃 새 언약은 그 약속한 것을 이룰 때 보고 믿으라고 주신 언약이다. 이를 하나님은 이루는 것이며 성도는 그 이룬 것을 보고 믿는 것이다. 하여 이를 보고 깨달아 믿는 자가 구원받게 된다는 언약이다. 약속한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.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전장에 예언된 약속을 깨달아 그 이룬 것을 보고 믿는 자만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. 약속을 믿고 지켜야 한다.